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틀 만인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했습니다. 이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이 대표는 침묵했습니다.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한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국토부 직원은 강요는 없었다면서 이 대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박한솔 기자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합니다. 총선 전날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할 때 11분 동안 지지를 호소한 것과 달리 오늘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당선은 됐지만 사법 리스크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. 하지만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부 과장은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국토부에 강요는 없었고 만약 강요가 있었다면 직권 남용이고 월권이라고 증언한 겁니다.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가 거듭 협조 공문을 보낸 건 용도 변경을 하라는 뜻 아니겠냐고 반박했습니다.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앞으로도 매주 한두 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. TV조선 박한솔입니다.